김제 시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됩니다. 무주군은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투입하는 녹색 일자리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제 시가 환경부가 실시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은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추진합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324억 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되면 유기성 폐자원을 하루 285톤 처리할 수 있고 메탄가스를 판매해 연간 15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고 깨끗한 김제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장 담그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 장류 기능인과 함께하는 장류 체험과 장독대 분향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5일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리는 행사는 참가자들이 전통 방식으로 직접 담은 장을 6개월간 숙성 과정을 거쳐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는 한 구좌당 10만 원입니다. 무주군이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주군은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을 보다 가치 있게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 등 105명을 선발해 오는 6일부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 생태 관리인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9개 분야에 투입합니다. 녹색 일자리는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0%나 되는 우리 군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군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총 1,100만 원으로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지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성금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